챗GPT, 다리, 바드. 다양한 AI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어쩌면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AI 서비스들은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의 3반 뉴스, AI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AI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AI 시장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류는 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상상 이상으로 많아졌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ChatGPT가 작년에 도입되고 많은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델들을 개발하는 경쟁에 다들 참여해 있고 모델들이 파라미터가 몇천억 개, 심지어는 1조 개가 넘는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자체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는 과제가 생긴 겁니다. 전통적인 컴퓨팅 연산은 데이터를 명령에 따라 빠르게 처리하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여러 개의 연산 명령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즉 병렬 연산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AI 서비스를 위해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까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AI 반도체가 등장합니다. AI 반도체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의 학습, 추론과 같은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AI에 특화된 고성능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 서비스로 내놓기 위해서는 AI 반도체의 기술 발전이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기존의 반도체와 다른 AI에 특화된 반도체들을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대역폭과 고성능을 요구하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들이 제한된 전력 환경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낮은 전력 소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AI에 특화된 딱 맞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밴드윗 메모리, HBM입니다. HBM은 말 그대로 엄청난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제일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요. DDR 제품이 1차선으로 다니는 도로라면 HBM은 16 또는 32차선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HBM 사업화를 시작했는데요. 뒤이어 선보였던 8GB HBM2는 당시 가장 빠른 메모리 대비 8배 빠른 속도를 구현해서 업계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죠. 그 후 삼성전자 반도체는 다음 세대인 HBM2E를 거쳐 HBM3를 시장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0월 2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전자 메모리 테크데이에서 새로운 HBM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바로 HBM3 샤인볼트라는 제품입니다. HBM3E는 AI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더 넓은 대역폭, 더 큰 용량, 그리고 더 나은 전력 효율을 보여주는 보다 더 진화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HBM3E는 1초에 1.2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메모리 반도체 중 가장 빠른 수준이죠. 챗GPT도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HBM3E는 삼성전자 HBM 제품 가운데 가장 미세한 공정으로 생산해서 더 높은 회로 밀도와 전력 효율도 구현했습니다. HBM3E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학습, 추론,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요즘 핫한 Generative AI에도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HBM이 AI 서비스에 아주 적합한 AI 특화 반도체라면 HBM 이외에도 AI 병렬 연산을 돕고 있던 GDDR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도 있습니다. GDDR은 원래 그래픽 메모리에 최적화된 메모리인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패럴 연산에 최적화돼서 한때 붐을 탔던 암호화폐 채굴용 뭐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AI 향으로 또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가장 최신의 GDDR은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GDDR7. GDDR7은 전 세대 대비 속도가 최대 1.4배 빨라진 반면 전력 효율은 20% 이상 높인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또 국제 표준을 만족해 여러 고객이 쉽게 쓸 수도 있죠. GDDR7은 HBM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제품이기 때문에 AI나 고성능 컴퓨터 같은 응용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메모리 반도체가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전통의 강자, DDR 메모리입니다. DDR은 오래도록 컴퓨터, 서버 등에서 CPU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메인 메모리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지금 DDR5라는 제품이 가장 최신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HBM과 GDDR 제품의 경우에는 고용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DDR5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더 큰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위 깊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TB까지 구현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이제 서버나 AI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HBM과 GDDR, 그리고 DDR까지. AI 시대, 반도체 생태계 구현을 책임질 삼성전자 반도체의 제품들, 어떠셨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AI 시대의 승자는 AI에 맞는 제품과 기술을 가장 잘 준비한 기업이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삼성전자 반도체 역시 AI 시대를 준비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죠.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가 열어나갈 AI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 삼성전자 메모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이끄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앞선 기술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고 그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기획자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